미국 아이다호의 한 교사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 앞에서 아픈 강아지를 무는 거북이 식사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에 따르면 프레스턴 지역에 있는 한 학교의 과학교사인 로버트 크로슬랜드 씨가 지난 3월 7일 이 강아지를 거북이에게 먹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거북이는 주 관계자들에 의해 안락사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거북이가 침습적인 종류의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로슬랜드 씨는 지난 5월 31일 금요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는 현재 6개월형을 받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5,000, 한화 약 5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반대편에서 청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는 크로슬랜드 씨의 해고를 요구, 하나는 교사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페타 측은 심지어 크로슬랜드 씨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잠시만요. 페타 측은 매년 개와 고양이 수천 마리를 안락사시키지 않았던가요? 크로슬랜드 씨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